그 다음에 골격코드, 장시코드 구분인데 지금 나는 조금 어렵다. 나는 좀내 수준이 조금 버겁다 이러시는 분들 지금 잘 들으십시오.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화면에서 작은 화면을 클릭하시면은 건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시려면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건반을 보시려면은 작은 화면을 클릭하면 건반이 크게 나오니까 여기를 보시면은요 그냥 오선인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탑노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손에 탑노트를 표시한 거예요. 솔 G를 치는데 솔을 탑노트로 노라는 거예요. E-7을 치는데 탑노트를 솔로 노라는 거예요. A-7을 치는데 탑노트를 라로 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탑노트를 솔로 노라니까 예수예 하고 솔 났잖아요. 그다음에 E-7인데 여러분 다 치실 수 있어도요. 자, 보세요. 장식 코드와 골격 코드를 분리하면서 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 G코드는 뭐 삼화음이니까 뭘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E-7에서 7을 떼고 E마이너로 쳤죠. 그 다음에 E-7 얘가 네 박자잖아요. E마이너로 쳤던 네 박자잖아요. 길게 머물죠. 그러면 어떻게 치시냐면 일단 골격 코드 E 마이너를 치고 그 다음에 딱 눈을 건반을 보세요. 그 다음에 칠음을 찾고 요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골격 코드 장식 코드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골격 코드 E마이너 자 7음 빼기 분리 그 다음에 나는 일어서리라 이 A마이너 7 이렇게 써져 있지만 탑노트를 라로 두면서 자 7을 빼고 A마이너로 치면 요거죠 그래서 자 일단 골격 코드 A마이너로 나는 이그 다음에 자 눈으로 7음 빨리 찾고 소리예요. 나는 일어서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 투, 쓰리잖아요. 세 그러니까 4분의 3박자니까 원, 투, 쓰리 그렇죠? 그러면은 원의 코드를 A 마이너 코드를 나는 원 그다음에 투, 쓰리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박자의 7음을 분리해 주는 거야. 장식 코드의 그 숫자 음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 주는 거야. 나는 일어서리 라도 자, 어떻게? 탑노트는 걔 이름이 뭐예요? 탑노트 라로 누래요. 그러면 자, D로 치고 라를 탑노트로 놓고 D7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요? 치고 분리해주고 오케이? 골격 코드 장식 코드 분리 오케이?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많이 늘어요 그냥 무조건 어머 어떡하지? 마이너스 7을 처음부터 탕뭐탕 쳐내고 탕 쳐내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골격 코드 그러니까 삼화음을 치고 그러니까 세븐 코드나 숫자가 써 있을 때는 이름으로 그러면 애드리브 넣는 것 같기도 해요. 따라라 디라라라 요렇게 오른손으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필인도 돼요. 필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나는 기본기가 좀 약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골격 코드, 장식 코드 분리해서 치는 거.